나. 이 아이 무서운 아이예요. 매장에서 이제 제가 키우는 뱀 중에서 가장 고가 종인 뱀인데요. 이제 이름은 인디고 스네이크 이제 루비더스라는 아이예요. 이 친구 분양가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 사이즈로 나 350만 원씩에 분양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수컷 개체로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는 아이예요. 근데 한국 오고 나서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야생 개체라서 그런지 이제 몸에 막좀 자잘자잘한 상처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꾸준히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 많이 나아졌거든요. 저도 얘한테 물려서 피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 탈피도 벗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상태가 호전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간만에 또이 친구를 만질 거거든요. 저희가 물릴까봐 안 만졌었는데 이제 시간이 된것 같아요. 저희하고 이제 친해지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요. 사실 뱀 중에서는 지능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해요. 뭐 그래봤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긴 해도요. 그나마 이 파충류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해가지고 사람과의 이런 뭐랄까 유대감이라 해야 되나? 인식 같은 게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거든요. 일단 오늘 장갑으로다가 끼고선 이제 만질 건데요. 오늘 이제 영상 보조는 우리 조 선생님께서 이제 찍어주실 거예요. 오, 이제 많이 순해졌네. 옛날에는 만졌을 때 난리가 나고 막 쏘고 공격하고 그랬었는데 똥도 싸고 이제는 물지는 않네요, 최소한. 이 뱀을 만지실 때는 항상 애 얼굴 방향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가동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물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셔야 되고요. 핸들링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장갑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필요하죠. 근데 묵직하냐? 많이 무거워졌어요. 많이 무거워졌어? 좀 마른 것 같기도 한데 밥잘 먹었나? 저는 코스 계속 먹이고 하니까. 왜 영상 찍은 거 이렇게 지켜보세요? 아, 이 영상만 보다가. 네, 부끄럽네요. 얼굴 한번 등장해 보실래요? 이 루비더스가 국내에 이제 유일하게 두 마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마리. 총세 마리는 저희 다 제가 데리고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 분양 같은 경우에도 좀 애를 쓰면은 몇 마리 분양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분양을 하고 있질 않아요. 개인적으로 인디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얘네들을 그냥 독점적으로 데리고 있긴 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얘는 좀 몇몇 분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가시는데요. 밥만 잘 먹으면 바로 분양이 될것 같아요. 생긴 건 멋있게 생겼어요. 현지에서는 이 친구들이 주 먹이가 이제 코브라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 코브라가 아니라 그 방울뱀이었나? 그 약간 독사들 이제 위주로다가 사냥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일반적인 뱀들은 먹이를 쪼아서 먹인다면 얘네들은 이제 무는 힘으로다가 먹이를 제압을 해요. 그러니까 무는 힘이 되게 센뱀중 하나고요. 그리고서는 뭐 독에 대한 면역도 강한 편이고 생명력도 좋은 편이라서 키우기엔 나쁜 종은 아니에요. 이 사이즈 뱀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온순한 편이지. 그쵸. 이 인디고 특징이 이제 울고 있는 단 눈에 있는 저 문인데요. 멋있게 생기긴 했어. 이 느낌 봐라 그냥. 현재 매장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총 인디고가 3종 있는데 세종다 그냥 이뻐가지고 딱히 분양할 만한 그런 욕구가 잘안 생기기는 해요. 얘네 말고도 좀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밥을 또 워낙에 잘 먹어가지고 제가 애완용으로 잘 키우고 있거든요. 아 이쁘게 생겼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많이 순해져가지고 처음 한국 왔을 때보다 그때는 솔직히 죽을 줄 알았어요. 얘들이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아프고 해가지고 피도 많이 나고 해서 이제 아 얘는 키우기 힘들겠구나 죽겠구나 싶었는데 또 열심히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도 많이 이제 치료됐고 그리고 밥도 이제 잘 먹고 그리고 물도 잘 마시고 또더 이상 피도 안 나고 되게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무섭다. 아 옛날 물렸거든. 손님한테 이거 안 문다고 옛날 다른 인도 있을 때 만졌다가 손문 거야. 첫날 물리지 않았어? 첫날에. 아 그건 말하지 말고 나 물렸었는데 손을 피했거든. 근데 피하고서 이제 안 물려 그렇게 한다고 손을 살짝 보니까 피가 막 줄줄 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뒤로 숨기고서는 또 이제 요즘에 국내에서 인디고 사육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디고가 세계적으로 워낙에 인기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인디고를 전문적으로다가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분양가가 비싸요. 아무리 싸도 1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뱀은 아니긴 해도요. 아무튼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뭐 뱀들도 이제 종류가 다양해요. 이런 한종한 종마다의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조 선생님 닉네임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얘네 성격이 너무 개차반처럼 생겨먹었어. 이 얼굴이라는 게. 약간 교회 다니는 존 존스 느낌이야. 생긴 건 싸나운데 하는 짓은 순하잖아.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 한번 보러 오세요, 인디고들. 감사합니다.